안녕하세요, 백성열입니다. 어제 타베잇 경기가 우선 끝났는데요. 투표 결과로 보던 뭘로 보던 이제 저의 우승을 예상하셨던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박성현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좀 놀랄만한 경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경기도 나오고, 아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들끼리 이게 무슨 토토 같은 거면 배당이 엄청났을 거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기, 제 입장에서는 좋지 않지만 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우승한 박성현 선수 여태까지 많이 속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참 좋은 모습, 좋은 경기 보여줬고요. 정말 축하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저에게 아쉬웠던 1승을 가져간 황성민 선수 정말 잘했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황성민 선수 끝나고 저한테 아, 형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황성민 선수와의 1패로서 이제 우승과 멀어지게 된 그런 경기가 되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형은 고맙단다, 항상 선수 대 선수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그거 자체가 도리인 것 같아, 오히려 형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물론 속이 쓰리죠. 우승을 하면 좋았을 텐데 속이 쓰려서 이렇게 제일 단 걸 흑당라떼를 주더라고요. 옆에 커피숍 사장님이. 그래서 당으로서 제 감정을 다시 좋게끔 만들고 있고요.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자, 어찌됐건 간에 얻은 게 참 많았던 대회였어요. 물론 트로피도 못 가져오고 우승도 못했지만, 제가 그동안에 이제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 뽑는데 참 좋았고, 한 달 뒤에 이제 중국 국제 경기에서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을 겪어봤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승은 영광을 주지만 패배는 성장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과정이고, 아쉬운 건 있어도 침체되거나 네, 그런 건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컨디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탑롤에서 전혀 안 쓰던 새로운 방향을, 좋은 것들을 찾아서 이번 대회 때 좀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연습할 때의 그 방향 느낌하고 아주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제 엄한 짓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경향이 없지 않은데, 뭐 저는 어쨌든 늘상 도전합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 아주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이제 잘못했던 것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팔꿈치 쪽에 데미지가 많아서 탑롤 쪽을 좀 연구를 했었는데, 오히려 훅이 조금 더 기량이 올라온 것 같고, 탑롤 방향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의도했던 대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전혀 이제 이상한 대로 가가지고, 선수들도 그러더라고요. 형 그립이 왜 그리 이상했어요. 전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이런 감각들을 쌓는 데 있어서 강자들과의 그 연습과 실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발로 뛰어서라도 실전 연습을 좀 꾸준히 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요. 그리고 이번 중국 대회에서는 훅으로서 경기를 진행을 해볼 거고, 탑롤도 이제 원래 하던 방향에서 약간만 보완한 정도, 그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이번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변형은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정이라고는 하나 또한 저의 실력이고 제 모습인데, 늘상 이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지만 또 이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는 유튜브도 하고 제가 이제 5년간 1위를 지켜온 거에 대해서 이런 프레셔들이 좀 저도 많이 느껴졌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니까 오히려 한편으로는 좀 후련하더라고. 아, 막 지면 막 그냥 죽을 것 같고 막 아씨 막 그럴 것 같았는데, 오히려 후련하고 그렇게 강해지는 제 후배 선수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또 내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참 한국팔 씨름이 앞으로 정말 많이 성장을 하겠구나, 앞으로 정말 재밌어지겠구나, 이런 부분들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항상 상위권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 또한 저렇게 계속해서 팔씨름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도 얻었고요. 존경하는 형님들, 동생들, 앞으로도 즐거운 팔씨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중국 대회 많이 나가는데 같이 모여서 연습해요. 작년에 아주 박살이 나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추석 때 열려요. 추석 때. 근데 중국에서 열리지만 세계적인 선수들이 아마 많이 올 겁니다. 상금이 무려 1억 2천만 원입니다. 요거 잘 대비해서 요번에 아쉬웠던 그런 부분들 좀 어떻게 해서든 좀 보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우승을 놓치고 지현민 선수와 황성민 선수에게 패하면서 제가 5승 2패를 해서 이제 성적으로는 3위를 하게 됐습니다. 1위는 박성현 선수가 하게 됐고 6승 1패 저한테 한 판 졌고요. 그 다음에 2위는 지현민 선수 이제 천적인 박성현 선수한테 1패를 하면서 1위 6대1, 2위 6대1, 3위 5대2 이런 스코어로 해서 경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아쉽지. 속쓰리지. 근데 속상하고 아쉽고 또 기대해 주신 분들께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죄송스러움은 있지만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것도 과정입니다. 성장을 위한 과정이고 이런 과정까지 또 지켜봐 주신다면은 팔씨름 선수로서 유튜버로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좋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와 안 좋은 것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있을 국제 경기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경기를 잘 했더라도 한 달 뒤에 있을 경기에서 잘못하면 또 더 속쓰리잖아. 그죠? 한국에서 와 7대0으로 이겼어. 이제 한국에서 백성열을 상대할 사람이 없나 봐 그랬는데 중국에서 개박살라고 보면은 에이 뭐 한국이 그렇지 뭐 이런 거보다는 경험상 백성열이 요새 왜 저러지? 이번 경기 때 이상한데? 그러다가 중국 대회 때 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어쨌든 기대해 주신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더 좋은 모습, 더 재밌는 경기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얘기한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 어디 다음번에 두고 보자. 내가 이를 바짝바짝 갈고 있단다. 자, 그러면은 다른 또 재밌는 콘텐츠, 유익한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